공호 1차식의 덧셈과 뺄셈. 1번 보자.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가로 1번 2a 더하기 3b 더하기 a 더하기 b. 이건 이제 더하기잖아. 가로 더하기니까 이건 그냥 가로 풀어주면 돼. 더하기는 더하기면서 가로 풀어주고 그대로 똑같이 쓰면 돼. 그 다음은 어떡하냐. 동류항끼리 이제 묶어. 그래서 2a랑 더하기 a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3b, 2b 이렇게. 그 다음에 동량 계산 2a랑 a 더하면 3a 더하기 3b 더하기 2b 하면 5b.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3a 더하기 5b 이렇게 된다. 쉽지? 2번. 야, 이것도 더하기잖아. 더하기면은 똑같이 쓰면 돼.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더하기 5a 빼기 b. 그 다음에 동량끼리 이제 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5a 더하기 3b 빼기 b. 그 다음에 동량 계산 마이너스 2a 더하기 5a 3a 더하기 3b에서 b 빼면 2b. 그래서 답이 3a 더하기 2b가 된다. 가로 3번. 아, 이것도 똑같이 4x 빼기 y 더하기, 여기 더하기니까 가로 풀어줄면은 똑같이 쓰면 돼. 동량끼리 이제 모으면은 4x 더하기 2x. 동량끼리 모아. 마이너스 y 빼기네. 빼기 3y. 빼기 3y. 그 다음 동량 계산. 4x 더하기 2x는 6x. 빼기 y 빼기 3y 빼기 4y. 그래서 6x 빼기 4y가 답이 된다. 가로 4번. 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빼기다, 이게. 아, 이게 중요하다고. 빼기. 그럼 앞에 거는 그대로 써. 3a 빼기 7b. 그대로 쓰는데, 이거 빼기 하면은,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는 거야. 그래서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가 돼. 더하기 8a가 돼. 그 다음에, 요 빼기 더하기지. 그러니까 빼기 b가 되는 거야. 빼기 b.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특히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 이걸 안 바꿔.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모아. 동량끼리 모으면은 3a 더하기 8a. 그 다음에 b끼리 모아.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b. 그 다음 동량 계산. 3 더하기 8 하면 11a.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8b. 답이 그래서 11a 마이너스 8b가 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아, 이것도 빼기네. 아, 빼기. 조심해. 그러면 이제 앞에는 그대로 쓰고 6a 빼기 5b. 빼기는 3a 빼는 거야. 그럼 빼기 3a가 돼. 근데 더 중요한 거. 빼기 b야. 그러니까 더하기 b가 돼. 아, a 이렇게 조그맣게 썼지. 더하기 b가 돼. 더하기 b. 그래서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 6a 빼기 3a 빼기 5b 더하기 b가 되지. 그 동량 계산 6 빼기 3 하면은 3a. 그다음에 마이너스 5b 더하기 b 마이너스 4b. 답이 그래서 3a 빼기 4b가 된다. 빼기 이제 좀 신경 써야 돼. 보 6번. 아, 이것도 빼기가 있네. 빼기. 그럼 앞에는 그대로 써.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빼기지. 그럼 빼기야. 그럼 더하기가 돼. 더하기 2a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더하기잖아. 그럼 빼기 b가 돼. 빼기 b. 그 다음에는 동량끼리 모아. 동량끼리. 그럼 마이너스 3a 더하기 2a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b 빼기 b가 되지. 그 동량 계산. 마이너스 3a 더하기 2a 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더하기 2b 빼기 b 하면 b.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다. 답이. 그다음에 7번. 7번은 아 분수네. 아, 분수야, 분수. 근데 더하기니까 그대로 쓰자. 4분의 1x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x 빼기 4분의 3. 그다음에는 저기 동량끼리 모아.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 빼기 4분의 3. 그 다음에는 저기, 아, 통분인데, 통분. 4로 통분했지, 4로. 4로 통분하니까 이건 4분의 1x 더하기, 이건 4분의 2가 되고, 더하기, 이거는 이제 4로 통분했지, 4분의 8 빼기 4분의 3.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하면 되겠네. 요거 동전 계산 4분의 3이 되네. 4분의 3x 더하기 이거는 4분의 5의 5, 8 빼기 3이니까. 답이 이렇게 된다. 8번. 아, 8번. 아, 8번 되게 중요한 문제다. 여기 빼기, 더 중요해. 빼기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분자가 다항식이야. 분자가 다항식. 앞에 빼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가로 묶어야 돼. 가로 묶어야 돼, 이거. 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가로 묶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3y. 아, 가로를, 아니, 가로를 이렇게 묶자. 가로. 이렇게. 그래서 빼기가 있고, 3분의 6x 빼기 3분의 2y.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가로 안에 다 묶어줘야 돼. 가로.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3y가 돼. 이거 3분의 6x는 2x지. 그래서 빼기 2x가 돼. 빼기 x지. 여긴 빼기지. 그러니까 더하기가 돼. 더하기 3분의 2y가 돼. 애들 많이 틀린다, 이거. 분자가 다항식이면 가로 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은 x-2x 더하기, 야, 3y 더하기 3분의 2x니까 통분하자, 3으로. 그럼 3분의 9y 더하기 3분의 2y. 그러면 이제 동량 계산. 그 x 빼기 2x는 마이너스 x가 되네. 더하기, 요건 3분의. 9 더하기 2니까 11y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1y. 9번. 아, 이거 항이 3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네. 앞에 건 똑같아. 더하기니까. ox 빼기 4y 빼기 1. 그 다음에 빼. 야, 그럼 빼기야. 그럼 빼기 2x. 이거는 빼기 3y지. 그러니까 더하기 3y가 돼. 이거 빼기 4지. 그러니까 더하기 4가 돼. 더하기 4.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럼 ox-2x. 그 다음에 빼기 4y 더하기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모은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ox 빼기 2x 하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3y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면 플러스 3.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 된다. 그다음에 10번인가? 10번. 아, 야, 10번은 여기 앞에 가로 앞에 2가 있네. 그러면 2를 분배 법칙. 짠 곱해주고 짠 곱해줘. 그러면은 2 곱해다. 그럼 2x 마이너스 4y. 이건 더하기니까. 그냥 가로 풀어주면 되겠네. 더하기 3x 더하기 4y 빼기 1.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럼 2x 3x. 그러면 2x 더하기 3x. 그 다음에 y끼리. 그럼 마이너스 4y 더하기 4y. 그 다음에 빼기 1은 동량이 없네. 이렇게만 쓰면 돼. 그 다음에는 동량 계산. 2x 더하기 3x 5x. 아, 이건 없애버리네. ox 빼기 1. 답이 그래서 ox 빼기 1. ox 빼기 1. 그 다음에 2번 보자. 아, 가로 문제다. 가로 문제는 어떡하냐? 가로 문제는 아, 근데 이거는 가로 그냥 풀자. 이거 소가로다. 소가로지. 소가로 먼저 풀어줘. 그러면 3x 더하기 2y 빼기. 그 다음에 여긴 x. 이거 가로 풀어줘, 이거. 소가로. 풀어주면 앞에 마이너스 있지? 이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y가 되네. 자, 소가로 풀어줬다.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여기 동량 계산. 동량 계산. 그럼 x 빼기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되겠지. 아, 마이너스 3x 플러스 y. 그럼 지워. 마이너스 3x 플러스 y.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중괄호 하는 계산 다 했고, 중괄호를 풀어야 돼.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또 중괄호 풀면 뭐가 되냐? 요거 풀어주면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는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3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아, 그럼 지워. 다 지우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y.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되네. 요 동량. 동량. 이거 바로 계산하자. 3x 더하기 3x 하면 6x. 그 다음에 여기 2y 빼기 y 하면은 y가 되겠지? 답이 그래서 6x 더하기 y다. 가로 2번. 가로 2번. 이것도 이제 소괄호 풀자. 소괄호. 소괄호 풀면은 a 마이너스 3b. 소괄호 풀면은 앞에 빼기가 있네. 마이너스 2a 빼기 p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뭐 하냐? 요거 중괄호 계산. 중괄호 안에. 그러면 3b 빼기 b잖아. 3b 빼기 b. 3b에서 b를 빼면 2b가 되네. 그래서 2b, 아까 a부터 먼저 쓰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있고, 플러스 2b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아, 이거 중괄호 다 지워. 다 지우고 뭐?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 다음에는, 이거, 가로 풀어야겠지. 중괄호. 중괄호 안에 다 계산했으니까. 가로 풀면 앞에 빼기 있잖아. 빼기 있으니까 더하기로 고쳐. 아니, 더하기 고치는 게 아니라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지. 더하기 2a가 되고, 빼기 2b. 그럼 동량 계산하면 되겠네. a 더하기 2m 3a. 3a 빼기 2b가 되지. 답이 3a 빼기 2b가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아, 저 간단히 했을 때. 이거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량 계산하라는 얘기야, 동량 계산. 동량 계산. 여기 x 있고, 여기 x 있잖아. 여기 y 있고, y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동량 계산하라는 얘기지. 아, 빼기가 있네, 빼기. 야, 빼기, 일단 분수니까, 빼기. 그 빼기 한걸 쓰자. 그러면은, 빼기. 아, 이거. 이거 풀어보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아, 조심해야 돼. 빼기 있다, 빼기. 빼기 쓰면은, 3분의 1x. 앞에 거 이제 그대로 쓰고. 3분의 2y. 빼기. 그럼 빼기 6분의 1x. 야, 이거 빼기다. 더하기 돼, 더하기. 4분의 1y. 그 다음에는, 저기, 동량끼리 모아. 그 xx잖아. 그러면 3분의 1x. 빼기 6분의 1x. 더하기 3분의 2y 더하기 4분의 1y. 그 다음에 통분이네. 요거는 x는 6으로 통분이다. 6. 그럼 6인 6분의 2x 빼기 6분의 1x. 요거는 12로 통분이다. 12. 12로 통분하면 12분의 8y 더하기 이거는 12분의 3y. 아, 그러면 이제 나왔다. 요거 x, 6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1x가 되는 거고, 더하기 12분의 8 더하기 3이지. 11y. 답이 그래서 6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1y. 아니, 이게 답인가? 아, x 계수와 y 계수의 합. 그러니까 x 계수는 6분의 1이었고, y 계수는 12분의 11이었지. 그게 통분해야겠네, 이것도. 그 6을 이제 12로 통분하면 12분의 2. 그러면은 12분의 13이 되네. 답이 5번. 이거 두개 더하면 되지. 12분의 2하고 12분의 11 더하기 12분의 13. 5번이다. 4번. 아, 이게 이제 중요 문제야. 뭐냐? 빼기가 있는데 뭘 빼냐? 분수 빼는데 분자가 다항식. 그럼 어떡하라고? 가로치라고. 아,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난다, 이거. 많이 틀려, 애들. 자, 이거 계산하자. 다시 요거 빼기가 있으면은 뒤에 가로쳐라. 이거 다항식. 다항식. 분자가
다항식 뺀다 그러면 가로 쳐서 푸는 문제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냐. 이거 다 이제 빼주면은 이거 3분의 3x 3분의 3x 3분의 3x는 1x잖아. 1x 아 그냥 x라고 쓰자. x 빼기 3분의 2y 빼 그러면 빼기 아 가로 가로로 해줄 아이 가로 아이 천천히 천천히 에이 야, 3분의 3x 빼기 3분의 2y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빼기 가로 있어 가로 4분의 3x 빼기 4분의 4y가 되는 거야 4분의 4y 그럼 이제 이거를 가로를 풀어줘 야 3분의 3x는 그냥 x지 x가 되고 빼기 3분의 2y 그 다음에 빼기네 그럼 빼기 4분의 3x 근데 요거는 4분의 4는 약분하면 1이지 1 근데 여기 빼기 빼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가 돼 더하기 y가 된다 더하기 y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로 풀어준 거고 그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 그럼 x끼리 모아 그러면은 x 빼기 4분의 3x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y 더하기 y 그럼 통분 이건 4로 통분해야겠다, 4로. 그럼 이건 4분의 4x. 빼기, 4분의 3x. 빼기, 이건 3분의 2y. 이건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3y. 그럼 동량 계산. x, 그 4분의 3에서 4분의 3 빼면 4분의 1x. 이거는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 하면 3분의 1이지, 더하기. 더하기 3분의 1y. 이게 답이다. 4분의 1x 더하기 3분의 1y. 4분의 1x 더하기 3분의 1y. 3번. 3번. 이거 저기 잘 봐둬야 돼, 이거. 분자가 다항식일 때 빼는 거. 가로 쳐야 된다. 5번. 야, 5번은 가로 빼기 네모 하니까 요 놈이 나왔다.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하냐? 네모는, 야, 그럼 네모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지. 그럼 네모 나오겠지. 그치? 앞, 요거 가로에서 네모 빼서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가로에서 요 놈을 빼면 나와. 그래서 네모는, 그럼 네모 구하는 식은 뭐가 되냐? 네모 구하는 식은 가로 생략해버리자. 어차피 더하기니까. 가로. 4a 빼기 5b 더하기 3. 아, 가로 치자 그래도. 자, 가로에다가 뭘 빼라고? 요거. 3a 빼기 4b를 빼라고. 그럼 나온다고. 그럼 나오겠지? 그리고 가로 풀어줘. 그러면 4a 빼기 5b 더하기 3. 빼면은 빼기 3a. 이건 더하기가 되겠네. 더하기 4b. 그 다음엔 동량끼리 모아. 모으면은 4a 빼기 3a 빼기 5b 더하기 4b 더하기 3. 그다음 동량 계산. 그 4a에서 3a 빼면 a 마이너스 5b 더하기 4b 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 그래서 답이 a 빼기 b 더하기 3. 아, 3번이네, 3번. 3번. 아, 6번 보자. 아, 6번은 좀 길어지겠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 소괄호부터 풀어야겠네, 소괄호. 소괄호. 그러면 3a는 있고 빼기, 중괄호. 이거는 다 해줘야 돼. 이거 네모를 살려야 돼. 그러면 A가 있고 빼기 네모가 되고, 요거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지. 더하기 3B, 중괄호. 요게 이제 일단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 이건 좀 이따 하고 이것부터 계산하자.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요거 중괄호를 빼야 돼. 중괄호 빼면은 3a 빼기 a가 되고 더하기 네모가 되고 그다음에 빼기 3b가 되겠지. 이거 다 빼는 거야. 그러면 3a에서 a 빼면 2a. 그럼 2a 더하기 네모 빼기 3b.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지.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라고. 3a 빼기 2b 빼기 3. 이게 뭐라고? 3a 아니,
뭐였냐? 아, 3a 빼기 2b, 3a 빼기 2b 빼기 3. 그럼 요놈이 요놈이랑 같다고. 같다. 아,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2a 더하기 네모 빼기 3b는 3a 빼기 2b 빼기 3이잖아. 그럼 우리 네모 구해야 돼, 네모. 네모 구하는 거거든? 요거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항. 2a하고 마이너스 3b를 2항. 2항 시켜. 그럼 나오겠지. 그럼 네모는? 네모는 넘겨. 그럼 이제 3a는 있고, 3a 있고, 자, 2a 넘어간다.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빼기 2b 있지? 빼기 2b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b 넘어가지, 이거. 넘어 플러스 3b가 되겠지. 그다음에 빼기 3. 빼기 3. 그러면은 3a에서 2a 빼면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b 하면 더하기 b. 빼기 3. 그러니까 네모는 a 더하기 b 빼기 3이네. a 더하기 b 빼기 3. a 더하기 b. 2번. 이렇게 되겠다. 열심히 하자.